선생님도 혹시 하실 의향이 없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안 삼신당 연화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오늘 주제. 네. 비트코인. 비트코인. 네. 비트코인 아세요, 선생님? 잘 몰라요. 잘 모르세요? 네. 듣기만 들었지. 네. 뭐 주식이라든가 투자 같은 건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. 잘 모르시면 네. 오히려 진짜 그냥 선생님 사심 없이 느낌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비트코인도 네. 나온 지 꽤 된 걸로 알아요. 10년 넘지 않았을까? 네, 오래됐죠. 넘었는데 거기에 한동안 초창기 때는 투자하셔서 뭐 돈을 많이 벌으셨던 분도 많이 계세요. 네.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또 하락하고 변동이 많다 그러네요, 그게 비트코인이. 네. 변동이 너무 많고 그리고 보니까 또 수요와 공급을 확인할 수도 없어. 예를 들면 누가 사고 파는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거지. 어떤 분은 뭐 24시간 틀어놓고서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완전 폐인이지. 담배를 확 왼쪽이 펴서 진짜 폐병 걸리겠대요. 막 어떤 분들은 그만큼 이게 정신불안까지 오시더라고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을 봤다는 분은 못 봤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. 뭐가 새로 생겼다 하면은 거기도 몰리겠죠. 네. 근데 초창기 때 하시는 분은 수익을 좀 본 것 같아. 괜찮은데 이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자꾸 손해보고 언제 판이에요? 상담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식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. 네. 근데 저는 주식을 모르니까 이게 언제 오를까요 하시는데 아니 하루 이틀 그 기계적으로 변동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주식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농담 삼아 그러는데 비트코인 요즘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가상화폐는 뭐 미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가상화폐는 미래니까 그냥 투자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너무 많지 않게 소액으로 좀 이렇게 좀 두셨다가 말 그대로 미래 가상화폐잖아요. 지금 길게 놔두시면 어떨까 싶어요. 적당한 투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선생님도 혹시 하실 의향이 없어요. 저는 안 해요. 아, 저 절대 안 하신다. 네. 이 비트코인 말고도 주식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게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. 네. 그거에서 손해 분들도 너무 많이 봤거든. 그리고 그냥 저는 투자 생각이 없습니다. 확고하시네요. 너무 확고해요. 그걸 하도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또 요 근래 또 새로운 게 생겼더라고요. 네. 아시나요 혹시? 뭐 FX시티인가 뭐 이런 것도 생겼고. 아니 또 뭐 리브라 백설이라고 해갖고 뭐 또 이렇게 새로 생겼다고 해요. 리브라 화이트 페이퍼 뭐 생겼다곤 하는데. 선생님 이런 거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관심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공부를 끊으세요? 관심은 있었죠. 없었다면 거짓말이고. 네.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알게 된 건데 또 새로 생겼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이것 또한도 처음에 또 많이 몰리겠지. 또 될 분도 되겠지만은 근데 그것 또한도 할 생각은 없어요. 요걸로 이제 돈들 많이 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잃으신 분들 그리고 요거를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선생님이 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. 어쨌든 간에 투자라는 거,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건 좀 적당한 선에서 투자하시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돈을 내가 그냥 이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해요. 그 부탁이네요. 너무 많은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. 세상에 공짜 없고 세상에 한방 없고 너무 몰빵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몰빵. 아, 몰빵.